이렇게 이쁘게 오네. 아, 도깨비 음악인데요. 불멍, 불멍이다. 어머, 눈 오는 날 책. 어? 언니네 책 보는 건 처음인데? 나도 처음 봐. 아닌데? 나도 처음 봐. 최초였네요. 제가 이렇게 놀랬어. 나도 속독한다, 속독. 명언이네, 명언. 한마디 한마디 한순간 표정을 놓치지 마세요. 긍정 얘기. 아, 이제 약간 컨셉이 좀 책 읽는 연습 이런 거. 원래 예전부터 책 보는 걸 좋아했어요. 아, 이 책을 진짜 대한민국 부부 행복하신 아, 부부 관련 책을 정말 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. 어우, 눈물. 아유, 세상에. 아유, 이해가 안 가. 언짢은 이야기를 할 때는 더 존댓말을 쓴다. 존댓말이 가면 존댓말이 온다. 존댓말, 존댓말. 좋다. 존댓말이 가면 존댓말이 존댓말을 온다. 써야 되는 거야. 최수정 선배님도 존댓말 한다고 했잖아. 아, 이 책을 진작 읽을걸. 지금부터 실천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. 아. 어, 먼저 다가갑니다, 지금. 아빠. 아빠? 응. 주무세요? 아, 먼저 존댓말. 아, 자지. 아우,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. 뭐? 진지 드세요. 진지 드세요. 일어나세요. 아이고, 왜 그래? 왜 갑자기 또 존칭 쓰고 그래? 뭐. 아니, 책에 존칭 쓰라고 거기 나왔어요. 책을 봤다고? 어, 책을 보니까 책에. 당신 책을 봐서 왜? 당신 책을 봐서 왜? 아, 이제 살짝 욱할 뻔했어. 갱년기도 이제 끝난 것 같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요. 부부지간에 서로 존칭을 써주면 존칭은 뭐예요? 존칭 되네요. 존칭이 뭐야? 존칭. 존칭. 아, 존칭. 아유, 이 사람이 아니 30년을 30년 넘게 그냥 밤을 썼는데 갑자기 존칭이 되나 그게? 나도 사실 지금 오글거려요. 노력하고 있잖아요. 아, 그니까 편하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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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을래요. 일어나셔요. 왜 아, 다시 누우셔요? 아, 나 좀만 더 자고, 나. 아, 왜 그래, 갑자기. 뭐 잘못 먹었어? 존댓말이 가면 존댓말이 온다. 아, 왜 그래, 갑자기. 뭐 잘못 먹었어? 형, 일어나셔요. 좋은 말 할 때요. 어. 일단 이상하네. 또, 뭔 수작을 부리려고. 아유. 무슨 수작 말을 그따위를 하세요. 왜 저기 봤어요. 말이 좀 이상해지잖아. 뭐 그따위라니 그따위. 아니 아니 수작이라 그러니까. 말 어미만 존댓말인 거 같아. 왜 그래 왜. 그래서 진짜 가는 말이 거야. 오는 말이 못 다 하나 봐. 맞아. 진짜 당신 책을 본 거야? 아유 그럼요. 야 이게 히트다 히트야. 이게 뉴스에 나올 일이지. 아 근데. 개그우먼 팽현숙 씨가 책을 봤습니다. 이것 좀 한다고 그랬는데 아유. 나는 이게 내 생명과도 같단 말이야. 개그우먼 팽현숙 씨가 책을 봤습니다. 야. 매를 벌지. 어, 안 돼요. 깜짝되지 마세요. 이거 먹어요. 대한민국 부부 행복하신가요? 존댓말을 서로 오래 잘 써주자고요, 우리가. 아 근데 난 그게 어색하더라. 이럴 때 뭐 같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. 가식 같고. 우리도 가식이 아니잖아요, 이렇게 지금 사랑하고. 그렇지 가식이지. 어떻게 지금 표정이 100% 가식인데. 아, 그럼 당신은 어? 존댓말 써. 나는 그냥 반말할게. 어, 내가 나이도 여기, 많잖아. 나이 뭐 3살밖에 더 많아요. 어, 3살이면 여기 봐봐요. 코를 풀었어도 1000번은 더 풀었고.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. 쌌어도. 코를 풀어도 1000번을 더 풀었대. 어, 뭔가 참는 게 느껴지지 왜. 아니 존댓말 하세요. 알았어요, 알았어. 어, 근데 되게 좋다. 맞아. 폭행과 부드러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다. 그거는 당신이 나한테 막 그게 폭행이야. 막 이런 거 참 머리 잡고 그런 거. 이제 머리 안 잡을게요. 어? 아, 근데 당신이 지켜야 되겠네. 그거를 나오게끔 만든 사람이 당신이에요. 그거를 나오게끔 만든 사람이 방금 싸늘했어요. 당신이에요. 무서웠어. 그거를 나오게끔 만든 사람이 당신이에요. 갑자기 뭐 어? 웃기나 그리고 머리 잡겠어요? 그건 아니잖아요. 안 들어왔잖아요. 집에 안 웃고는 있는데 왜 무서워? 욕하기 전에 3초만 참아라. 충성. 칭찬은 배우자도 춤추게 한다. 당신 나한테 칭찬 좀 해줘 봐봐요. 나 칭찬을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. 그래. 칭찬을 그렇게 좋아하시는. 진짜. 네. 어
용감한 것 같아요. 그래요? 옛말에도 어. 무식하면 용감하다고. 그게 매력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. 저게 무슨 칭찬이야. 꼭 매를 벌어. 옛말에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. 그게 매력이에요. 우리 같으면 이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. 당신 지금 여기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? 예. 찢어버릴래요. 저 존댓말 쓰지 마세요. 아, 예. 그렇게 하시면 인상을 쓰지 마세요. 아, 네. 욱하네요. 예. 욱하면 안 돼요. 여기 욱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. 아, 서로. 네. 왜 칭찬을 들었는데도 기분이 이렇게 들었죠? 무서우시라고. 밴드미 소갈딱지라고 그러죠? 거의 그냥 싸우시는 것 같으시고. 난 깐죽된 적이 없어요. 깐죽 덩어리예요. 장난치 하지 마시고요. 본인이 잘났다고 그랬지. 난 잘났지. 한마디도 안 쳐요. 어떻게. 겸손을. 어떻게 터질 수 있어요. 그 깐죽이 점수 시작되면 안 되는데. 그냥 들어가세요, 방으로. 꼴도 베기 싫으니까. 무슨 대화를 내가 예, 갈게요. 예, 나도 더러웠어요. 진짜. 더러웠다고? 이게 뭐야. 뭐가 너무 무서워, 다. 아우, 저기. 아, 진짜 안 도와주신다. 저러다가 몸에 살이 생기겠어. 약간 역효과였던 것 같은데, 어쩌지? 저기요. 여보. 어? 어, 그래도. 말을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요. 마무리를 져야죠. 본인 생각이 웃긴 거야. 제가 이미지도 안 좋고 그래서 올해부터 좀 변화를 주고 아니 사랑해서 변하고 노력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지금 누나 지금 이미지 때문에 저거 하는 거야 지금. 제가 이미지도 안 좋고 그래서 올해부터 좀 변화를 주고 진짜 이제 앞으로 잘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저를 왕비처럼 대해주세요. 왕비처럼 대해주세요. 하는 나도 이제 왕자처럼 대해줄게요. 예, 왕비 왕자면 내가 아들뻘이잖아요. 그렇게 하면 안 되죠. 아 그런가요? 왕비하고 인구? 대왕처럼 예, 아, 대왕처럼 대왕마마 예. 어, 잘해주세요. 왕비한테. 그리고 저도요 가끔 예. 말할 때 사람이라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, 아, 근데 그거를 꼬집어가지고 뭐. 아, 알았어요.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저랑 살아요 그러면? 처음 선택을 잘못된 거죠. 아 정말 미치겠다. 그래, 이거 괜찮 오래 갈 수 있을까? 아니 아... 말만 존댓말로 하시고 너무 내용은 차라리 안 했으면 처음 선택을 잘못된 거죠. 그래서 살게 됐어요. 아 그걸 모르셨구나. 아, 그랬구나. 그 후회한다고요? 예. 저 들어가볼게요. 아, 왜 자꾸 들어가요? 아니 이게 지금 날 먹이는 거 아니에요? 뭘 먹여요? 나나 밥 먹여주세요. 진짜 얼굴도 못생긴 주제예요. 예. 저기 대왕마마 예. 용안을 깨끗이 씻고 아. 뭐 씻어봤자 그 얼굴이겠지만 그 말을 그따위로 하지 마세요. 네, 성격 아시잖아요.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. 이 사람이 조선만인데 되게 조심했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아이 진짜 더러워서. 되게 보는 사람 불안한 존댓말 대화. 극한해 진짜. 아, 참아야지. 그래도 잘 참으셨어. 아이, 그래요. 아, 잘 넘기셨어요. 큰 소리가 안 나왔어요.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남편 밥 차려주는 거 밥 차려주잖아. 아, 오늘 또 뭘 주려나. 뭐 하려나 보다. 아유, 얼른 와. 응? 아니, 얼른 오세요. 밀가루. 뭐야, 아이고, 또 떡 하려고? 떡이 아니라 만두 하려고요. 네. 만두요? 네, 반말하지 마시고요. 예, 예, 그렇죠, 참. 우린 존댓말을 해야죠. 네, 못 참고 해봅시다. 한번 노력하자고요. 근데 만두는 복잡하잖아요. 안 복잡해요. 사다 먹으면 요즘 잘 나오던데요. 아유, 정성이잖아요, 음식은. 맛있게 내가 해드릴 테니까. 그래요? 저는 그냥 만드는 것만 보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? 같이 만들어야죠. 아, 이렇게 날로 드시려고 그래요. 아까 책 보셨잖아요. 공동 가사 분담하라고. 공동 가사 구역이요? 네. 아, 그래요. 가사 구역. 예. 죄송해요. 예. 아, 괜찮아요. 다 이해해요. 저는 예, 하루에 100마디를 하면 한 70마디는 틀리니까요. 책에서 들어와서. 저 정말. 소리 들리고 그 기분이 안 좋으네요. 일단 밀가루 반죽을 하세요. 반죽을 하세요. 나는 김치를 쓸 테니까.
그 뭐예요? 두부 처음 봐요? 아, 두부, 아니, 두부예요. 예. 사모님은 어디 사세요? 아저씨는 어디 사시는데? 저는 청평이요. 그 아저씨는 그럼 주로 뭐하고 지내세요? 크게 하는 일 없고 그냥 조용히 살아요. 아내분이 힘드시겠어요? 아니에요. 와이프는 혼자 잘났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바쁘게 살아요. 남편은 뭐 하세요? 남편 백수예요. 남편 백수예요. 아이고, 예. 그러면 남자요? 예. 아내 괴롭히는 게 취미예요. 아, 남편이요? 어. 무시하고 또 뭐 맨날 교양 없다 그러고. 진짜. 네. 교양이 없고 무식하니까 네. 또 그런 거 아닐까요? 존댓말은 쓰고 있지만 기분이 아주 더러워요, 계속. 그렇게 마음이, 생각하지 마세요.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. 그 계속 쓰리고 막. 더럽게 느껴진다는 건 본인 사고방식이 더럽기 때문이에요. 아, 그만해요. 근데 앉아주고 싶지 않아요? 이게 지금 이렇게 쭉 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저 앞에 있는 거 뭘로 맞으실까? 사이 존댓말 하면 사이가 좋아지는 거 맞아요? 네, 웃으세요.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. 저도 힘든데 왜 안 웃으세요? 묘한 상황이네요.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. 결국은 지난번 떡 만들 때랑 별 차이 없네요. 됐어요? 됐어요. 그만하세요. 놔둬요, 거기다가. 아이고. 말만 안 하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죠. 그림은 참 예뻐요. 진짜 소리를 빼고 음악 예쁜 거 깔면 진짜 예쁜데, 진짜 얼마나 아름다워. 만두 하나 만들어보세요. 밀어주세요. 그래서 만두 만들게. 그렇게 크게 하면 만두가 얼마나 큰데. 아우, 안 돼. 화내면 안 돼. 이게 또 구멍이 났네요. 아니, 얼굴 팩도 아니고. 그러면.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됐어요. 아유, 만들었어요. 잘했죠? 만두 하나 만들어 보세요. 예쁘게 만드세요. 이거 다 묻어가지고 여기 뭘 했으면은 사람 손이 한 번 더 안 가게 해야죠. 안 그래요? 아주 이쁘게 잘 됐네요. 먹음직스럽게. 어메, 그게 뭐예요? 어? 이 칭찬 서로 칭찬해 주기라 했잖아요. 그래요. 와, 좋은. 어떻게 잘 만들었네요. 거의 푸른데요. 예뻐라. 네. 아,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렇죠. 오, 잘했다. 저 따라하신 거예요? 예. 예, 아우 잘하셨네요. 봐요, 별 차이 없잖아요. 그렇던데요. 네, 화려하죠. 모양이 처리가 네. 예, 사이드 처리가 그렇듯한데요. 네. 만두 이제 찌자고요. 그래, 빨리 빨리 찌고요. 그럼 나 쉬고 있을 테니까. 아, 근데 만두 찌기 전에 먹는 것도 중요한데 새해도 왔잖아요. 네.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고마웠던 분들 한복 입고 동영상 찍어서 보내는 거 어때요? 아, 그냥 전화를 하죠. 성이잖아요. 예의잖아요. 그래야 뭐 받는 사람도 그래, 기억이 오래 남고. 그렇죠. 아유, 무슨 직접 웃을... 만나기 힘드니까. 영상 편지로. 괜찮다. 아우, 대왕마마 한복 입으시니까 참 멋지네요. 예쁘다. 귀티가 나세요. 진짜요? 선배님 너무 예뻐요. 귀족 같으세요. 마마님, 이리 와보세요. 예? 거기? 예, 예. 거기 약간 조금만요. 그래도 몇 번 저런 촬영을 해보셔가지고. 네네, 벌써.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어요. 세 번 정도 하니까. 자연스러워요. 아, 됐어요. 됐어요? 네. 야, 이제 옷까지 차려입으니까. 네,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프지 마시고. 되게 좋은 방법이다. 행복한 일만 문자보다 영상 하겠습니다. 저희 부부가요 올해부터는요 안 싸우고 좋은 모습만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게 야 저 부부가 저렇게 변했구나. 어? 그럼 어떡해? 너무 길잖아. 그럼 당신이 해봐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즐거운 명절입니다. 이게 무슨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MC 보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. 지금. 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. 그리고 앞으로는요 저희 부부가 좋은 모습, 예쁜 모습만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말한 기념으로 뽀뽀 한번 이렇게 뽀뽀 한번 갑자기 얘기하고 새해 메시지 이래서 갑니다. 네. 아유, 당황하셨죠? 하여튼 새해 네.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잘 받으세요. 여러분들께 보내는 영상 같기도 하고 와, 새해 인사 너무 좋다.